지금부터는 올해 인천을 달군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인천의 숙원 중 하나죠.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도심을 양분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인천시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제4 경인고속화도로 건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1968년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란 이름으로 개통한 경인고속도로. 반세기 동안 서울과 인천을 잇는 핵심 도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증가로 교통 체증은 심화됐고 이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까지 받는 상황. 해법으로 추진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옛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의 지하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서인천 나들목에서 공단 고가교까지 4.53km 구간을 지하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하에 왕복 4차로를 건설하고 상부에 녹지 공간과 도로를 함께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시는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인고속도로 14km 구간에 대한 지하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3자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지하고속도로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제 고민해왔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예타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 결실을 이제 맺어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경기도와 인천시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제대로 된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행 고속도로는 앞서 본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4개입니다. 여기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제4경인고속화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부지인 원도심에서 장수 IC를 거쳐 서울 오류 IC를 잇는 노선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인천에서 강남까지 30분 내에 주파할 걸로 예상됩니다. 인천시는 사업 제안서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안서가 채택될 경우 실시 설계 등을 거쳐 2029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